네, 오늘도 역시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6월 ADP 취업자 변동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6월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 미국의 긴축 정책이 늦춰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관련된 지표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밤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반도체 업계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수요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중국에서는 6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PMI 지표가 다시 한번 둔화될 시에는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중국에서는 6월 비제조업 PMI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되고요. 또 한국에서는 5월에 산업활동 동향도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4월에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옷과 가방, 화장품의 구매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상 복귀의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지표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